문화상품권 이벤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그저께 당첨자가 안 나왔죠. 그저께 당첨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문상 만 원입니다. 문상 만 원이고요. 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오늘 만 원이죠. 만 원을 갖거나, 아니면 여리형들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의 결승전 도전을 할수 있고, 이사 축하 감사하고요. 오늘은 만 원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만원 먹고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나 괜찮은 것 같아요. 먹더 추천, 먹더. 확률은 그대로기 때문에, 먹더를 강추할게요. 평소보다 두 배입니다. 뭐, 그래도 자기는 꼭 결승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도 되고요. 뭐, 참,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벌써 이거 이벤트 한 지도 1년 한 4개월 정도 됐네. 1년 4개월.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사주기 위해서 시작한 이벤트였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자, 이벤트는 어디서 참여하냐면, 피파 코리아. 자, 카페, 네이버 카페명 검색 피파 코리아로 오시면 왼쪽에 이벤트 게시판이 여기 있어요. 자, 이벤트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네. 보통 40명, 50명 막 신청하는데 오늘은 32명. 어제 방송을 하루 쉬어서 그런가? 자, 오늘 32명 신청해 주셨고요. 자, 참고로 여리형의 소중한 스폰서 www.여리형.com에서 신세계들의 신예리 스타들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여리형들이 좀 인기가 폭발했는데 왜 인기가 폭발했나 했더니 다른 대리 업체가 넥슨한테 막혔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다른 업체가 막혔답니다. 여령 대리는 절대 매크로 쓰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7월 수익 102억, 8월 수익 92억. 그다음에 믿고 맡기는 믿고 제 피파 오버워치 써는 때롤잘 돌아가는 여령 컴퓨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혓바닥에 꼬이지 오늘? 아, 미치겠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2명 한명 늘었고, 자, 매일매일 하는 이벤트니까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당첨되면 되지. 근데 소리가 작냐? 음악 소리가 나만 작냐? 아, 자, 그냥 갑시다. 자, 오늘 누가 당첨될 것인가? 아니, 이벤트는 모든 사람 다할수 있어. 모든 사람 누구나 가능해. 누구나 지나가던 할머니도 참여 가능한 그런 이벤트예요. 자, 오늘은 방송을 한 11시나 12시까지 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19번까지 여러분의 번호. 자, 여러분의 번호 확인해 주세요. 1번부터 19번까지. 자, 시작이 느려진 피파 패키지를 지르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32번까지. 오늘은 신청자가 적으니까 금방금방 확인 가능하네요. 자, 여러분의 번호 확인하셨나요? 자, 번호 확인하셨으면 이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혓바닥 진짜 꼬이네. 야, 오늘 말이 왜 이렇게 더듬더듬더듬하냐? 아, 미치겠다, 야. 자, 대포 위치로. 아, 8번 뽑아줄게. 아까 32번까지 있죠? 33번까지. 첫 번째 후보자. 12번. 군어자이죠. 이벤트는 뭐, 이벤트. 이덕화 살살 부탁해. 29번. 열혈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이덕화를 하네. 오늘 지각이네. 자, 9번. 짱짱. 18번, 서비님. 아, 좀 배고픈데. 자, 31번, 라면님, 유튜브 시청자고요.
11번 별이유님. 별이유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 31살. 문상 받을게요. 자, 3번 나루토님. 자, 14번 시작이 느렸님. 자, 20번 열광팬님. 23번 정찰티모. 자, 28번 페이브리. 자, 페이브리님. 자, 오늘 마지막 16번 착한 세준이님. 자, 이렇게 해서 탑12가 결정됐고요. 자, 이 중에서 6명을 탈락시키겠습니다. 6명 탈락. 마지막 6명은 사다리로 가죠. 7번 탈락. 12번. 6번. 4번. 3번 탈락. 8번 탈락. 한놈 도시계 석삼 너 그리고 오징어 육개장. 자, 6명 됐고요. 자, 육개장을 데리고 사다리로. 자, 분호자이죠. 정화님. 자, 열광팬. 정찰님. 라면님. 페이브리. 아, 정찰티모가 저기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저거구만. 그 롤에서 티모로 정찰해서 정찰티모야? 아, 나 이제 이거 되게 오래 본 아이디인데 그 뜻인가? 내가 롤을 안 해갖고. 티모가 롤 그거지 아닌가? 자, 오늘 3번 당첨이고요. 자, 과연 군어님, 정원님, 여유관님, 정찰님, 라면님, 페이브릿님. 자, 누가 당첨될 것인가? 자, 갑니다. 위치로. 자, 오른쪽, 왼쪽. 정찰티모 축하드립니다. 아, 스킨 이름이야. 아, 그렇구나. 캐릭터 이름이 아니라. 자, 티모님 축하드리고요. 자, 티모님 방에 있나요? 자, 만약에 티모님 방에 없다면, 자, 방에 없다면, 내일 또 만원이 되겠죠. 내일 또 만원. 자, 티모님 방에 있나요? 자, 티모님 없나요? 아, 없네. 문상 만원인데. 있다. 왔어. 야, 어디다 이제 왔어. 여기 정찰 티모 있네. 어디다 왔어. 와, 본인 맞아?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닉변해서 온 거 아니야? 정찰티모님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여기 댓글 하나 달아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지금 너 왠지 좀 본인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자, 정찰티모님은 댓글 하나 해주세요. 아, 테이 늦게 나오지? 여기다가 댓글 하나 달아. 여기다가 맞아요 이렇게 하나 써줘. 자, 정찰팀원님 축하드리고 문화상품권 만원, 문상 만원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저 맞아요 라고 써줘. 유튜브가 원래 채팅이 좀 느리거든. 그래서 혹시 부정 수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바로 문상 쏠게요. 자, 다시 한번 정찰팀원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상 만원은 문상 이벤트 마감. 벌써 달았어? 빠른데? 아, 진짜 심플하게 달았네요. 아이디 확인. PEM. 정찰팀 어디 갔냐? 맞네. 자, 팀원님 지금, 문화상품권 만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이벤트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 중지.